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12월 20일이죠. 야, 연말이 됐고 크리스마스가 왔다는 걸 숫자로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아, 그죠? 뭐 백화점을 가거나 시내에 보면 반짝반짝 추리도 달려있고 한데, 제가 그래도 동심을 좀 가지고 있는 남잔데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경기라든지 우리 가정경제는 풍족하지는 않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설적이지도 않네요, 그죠? 그것을 대변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크루드 오일 분봉매매 방송 한번 해볼 겁니다. 장훈님 알겠습니다. 자, 우리 라이딩 선수가 이 분봉매매 투잡으로 제가 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지금 했고, 토요일날 녹화 뜨고 있냐 라이딩아, 녹화 뜬거 편집해서 가져오면 세부 매매 타이밍 한번 제가 봐줄 그런 또 과외 수업 예정되어 있어요. 오스카가 대전에서 올거고, 라이딩이가 분당에서 올거고, 우리 양양 선수가 밀양에서 올겁니다. 두개 했다. 몇 분짜리 두개. 애들 공부 좀 애들 재웠냐 이러니까 공부 좀 아유, 30분짜리 1시간짜리 1시 20분짜리 아유 한참 걸리겠네. 아마 네가 내 메일 찾을 수 있을 거야. 금요일날 마무리 딱 하고 토요일날 오기 전에 내 메일로 그거 보내놔. 그러면 내가 내 자리에서 내 메일 딱 펴가지고 하면 되니까, 알겠지? 자, 미국 다우존스 선물 지금 다행히 플러스 0.20 그리고 나스닥 0.43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야 되거든요. 현재는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금리 인상이 주식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환율, 금리, 그리고 원자재, 그러니까 기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철강, 이런 가격들이 상당히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은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그러면 유럽 한번 상황 볼게요. 유럽은 핸드폰을 봐야 됩니다. 참, 이거 증권사, 그죠? 그래요. 야, 독일이 1%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못 듣고 끝났을 수도 있잖아요. 몇 시까지 하는가 하면 유럽이 우리나라 시간 4시에서 0시 30분이니까 0시 30분이면 미국으로 해봤자 지금 11시 반이 11시 반이 한 9시 반쯤으로 보면, 그죠? 발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후폭풍으로 아마 떨어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건들이 채팅방에서 으쌰 으쌰 화이팅 해주고 있으니까 참 좋다, 그러한 것들을 보고 병이도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아니 뭐 휘황찬랑해야 좋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한 장에 노트 한 장이라도 쓰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하지, 그죠?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추가가 되거든요. 하라고 하면 뭐 나쁜 거 시키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동도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분명히 나중에는 결과가 달라진다 말씀드리겠고, 저도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제가 제시하는 거 뭐 나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면 즉각 반응하는 사람과 아무리 말해도 변화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어떻게 대하는 게 같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됐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품목 매매 할 거예요. 할 거고, 처음 보신 분들은 뭐 하는 건가? 뭐 싶을 수도 있는데, 매수매도 타이밍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천천히 봐보십시오. 잘 몰라도 그냥 한번 보십시오. 그죠? 어떠한 기준에서 매매를 하는지를 말씀드리니까, 제가 플러스 나고 마이너스 나고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지, 매매할 때 어떤 기준을 삼으면 좋은지, 장중에는 제가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을 보여드린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녁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도움되는 거 반드시 있습니다. 선수급들은 반드시 이걸 다 보고 공부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일봉을 보면 되는데, 일봉이 여기 탄탄하게 지지하려던 50달러대를 그냥 확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2달러 정도 더 빠진 46.78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밑으로 더 처질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원유가 비교적 주가하고 정비례하거든요. 자, 이유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기 안 좋다는 하나의 징후고요. 그 다음에 오일머니 있지 않습니까? 산유국들이 오일에서 좀 팔아가지고 남은 돈으로 투자도 하고 하는 것인데, 오일머니가 묶여버리면 전 세계적으로 또 투자하는 자금도 많이 줄어든다. 자, 그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석유를 정제해서 수익을 얻는 석유화학 업체들이 상당히 또 시장에서 차지한 바가 상당히 있다. 그런 걸 봤을 때 유가가 자꾸 빠지는 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자, 30분봉, 5분봉, 1분봉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데요. 1분봉에서 보니까 밑으로, 1분이 아니라 1봉에서 보니까 밑으로 처지고 있고, 5일선도 돌파 못하고, 장대 음봉 빠진 걸 말아 올리는 장대 양봉 전일은 좋은데, 오늘 또 다시 비실비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자면, 저점 46달러는 깨면 안 된다.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더 추가하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지권이기 때문에 깨지면 안 돼요. 일단은 딱 지지는 한번 했어요. 저항권은 여기 위에 48달러 인근. 여기가 강력한 저항선일 것 같고, 여기 이전에 61선이 47달러도 저항선 맞아요. 좀큰 레인지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46달러와 48달러 정도의 레인지 안에서 2달러 안에 폭에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데, 밑으로 쳐져 있으니까 좋다 안 좋다? 박스권 중에서도 위에 이렇게 놀면 좋은데, 밑에 쳐져 있으니까 아직 안 좋습니다. 그럼 47달러를 빨리 돌파해내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뭔 선을 그렇게 많이 끊었냐 그러죠? 장사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 지지저항을 잘 잡아내는 게 닥터키의 특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대략 지지저항선 좀 잡아내는 연습하고 계신데, 원활하다, 이제 좀알것 같다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직 보고 잘 모르겠다는 분 있잖아요.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많이 해보다 보면 나중에 막 그냥 슥슥슥 꺼집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 끈 내가 지지저항선에서 반응을 많이 한다 그러면 정확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나중에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뭐가 자꾸 안 맞고 뚫고 내려가고 밑으로, 그러니까 뚫고 돌파하고 이런 게 횟수가 너무 많다 이러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닥터K는 닥터K가 끊는 지지저항선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응만 하면 돼요. 단기는 이렇게 이제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47달러권, 아까 저항권 있는 거 봤죠? 여기 밑에, 여기. 자, 그러면 뭐냐? 어차피 이평선이 다 갔거든요. 5분봉에 121이 여기 21선하고 같습니다. 그죠? 맞나? 맞을 겁니다, 아마. 50을 120 곱하면, 600 아닙니까? 그죠? 그럼 30에 20 하면, 20 하면 600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21선하고 맞아요. 그러면 결론 또 뭔지 아십니까?
긴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걸 펴놨지. 5분봉 하나로 기준해도 별 무리 없다는 거예요. 다 시간의 길이만 다를 뿐이지. 다 매치돼요. 1봉하고 다 매치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된다는 이유가 5분봉 하나에서만 매매 타이밍 딱 잡아놓잖아요. 나머지는 곁다리예요. 곁다리. 사이드입니다. 사이드. 조금 더 잘하기 위한 거지. 그게 초반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오히려 타임라인이 다른 분봉을 보고 있으면 좀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 조금 해결을 하면. 야, 라이딩아, 그런 거 없었어? 좀 있잖아. 뭔가 30분봉에서는 저항받고 있는데 5분봉에서 뚫고 올라갔잖아. 짧은 기준일수록 시그널이 먼저 나온다. 자, 이거 보면 벌써 1분봉 벌써 다 돌려냈지 않습니까? 거의. 그죠? 여기는 위에 아까 두 개나 있는데. 그겁니다, 그거. 있었지. 헷갈린다니까. 그것만 약간 조절을 하면 기준을 여기에다가 눈을 확 박아버려. 5분봉에다가. 5분봉에다 확 박아버리고 살짝살짝 사이드로 봐. 살짝살짝. 그러면 된다. 요런 추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요거. 그죠? 1분봉으로 하면 확률 높지. 대부분 선물 옵션 1분봉으로 하기는 해. 근데 나는 워낙 5분봉으로 옛날부터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분봉 사이드로 싹싹 봐서 그렇지. 1분봉 기준으로 한 사람 많아. 너무 빨리 움직이거든. 5분봉이 길어. 그러니까 나는 두개 섞어 보니까 상관없는데 5분봉만 가지고 기준하면 조금 늦을 수 있어. 근데 1분봉으로 네가 숙달이 돼버리면 상관없어. 자, 방송 중에 보면 스위칭은 조금 늦게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30분봉도 아직까지 추세 전환 못했고 5분봉에 이제 슬슬 넘어가려고 하는데 좀 애매한 타이밍 맞아요. 그에 비하면 1분봉 빠르니까 벌써 다 넘어가 있잖아요. 이평선 위에 하나도 없잖아.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5분봉에서 보면 20일, 60일 돌파했으면 들어가 볼만 하거든요. 들어가 볼만 하다. 들어가 볼만 하다.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면 위에 또 누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박스권이에요. 조금 넓게 보면 박스권이에요. 저점을 높여 오고 있어서 그렇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쉽게 안 달라들죠. 왠지 아세요? 요 아직까지 여기 위에 이평선도 좀 있지 않습니까? 저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사리 상방이다 이러고 팍 지르기가 뭐한 겁니다. 아직까지 하락 추세 못 돌려냈거든. 라이딩은 이런 거 잘해야 돼. 이런 게 애매한 타이밍이야. 봐봐, 막 고민하잖아. 고민하니까 막 밑으로 빠지잖아. 안 들어가잖아. 지금. 자, 음악 잔잔하게 틀어놓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장대 양봉으로 팍 띄웠거든. 여기 하단이거든. 여기 쳐져도 4구잖아. 야, 이거 고민 좀 되긴데, 이거 애매해, 오래 안할 겁니다. 한 시간만 딱 할게요. 라이딩이가 1당 해도 되는데, 나도 1당 해야 되는데. 매수 주문 접수. 매수 일단 주문이 매수했어요.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깨지면 손절할게. 20틱 손절입니다. 야, 병이야, 네 아이콘이 막 색깔이 막 변하는데 왜 그러냐? 핸드폰하고 뭐 노트북하고 막두개 같이 해서 그래? 어떤 건 빨간 게 뜨고 어떤 거는 막 초록색 뜨는데? 핸드폰 두 개. 이평선 모여있고 상단 하단 볼빈 있을 때가.
지금 좀 애매해요. 단기 박스권 노리고 그냥 들어간 겁니다. 7호 정도까지만 노려볼 거예요, 그냥. 여기, 7일. 여기 밑에 저항선, 지지선 있잖아. 그지? 그거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지지권이라고.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어, 잠깐만, 매수 한 개밖에 안 했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라이딩아, 한 틱 더 주고 두 틱 더 주고 이런 거 아까워하지만 그 별거 아니야. 푹 올라가면 그 아무것도 아니야. 딱 간다 싶을 때 추가하는 게 훨씬 좋아. 밑에 빠지는 거 더 대놓지 말고. 가는 거 확인했잖아. 에이, 더 주고 사야 되는데? 그게 훨씬 좋다. 좀 전에 두 틱 더 주고 샀잖아. 그럼 평균 단가 한 틱 올라가. 그러면 상관없어, 별로. 당장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어느 분들이 보고 계신가 추석 체크 한번 할게요. 1번 눌러 예이야. 좋아요는 몇 개 누르는가 한번 볼게요. 되는 건데 사람들이 참 보면 좋은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성공. 그러면 뭐 매도 때린다 또 눌려주면 또 매수할 거야. 일단 당장은 매수할 거야. 아 잠깐만 생각 좀 더 해볼까. 하이 올라갔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우하향입니까? 우상향입니까? 이 중간에 좀 어지러운 거 다 눈으로 패스해도 돼요. 트렌드가 상단 트렌드 아닙니까? 상승 트렌드. 그러니까 하단에서 사버리잖아요. 매수. 그죠? 또 눌리면 별로 안 좋은 건데. 근데. 이야기 좀 하고 놀아야 되겠다, 이거. 왜? 그게 무슨 말인가? 라이딩아. 애매하잖아. 네가 봐도 좀 애매하지 않냐? 물론 이게 자꾸 추세를 올려가는 게 맞기 때문에 상방으로 보긴 볼 건데 좀 애매한 면이 있거든. 이렇게. 우리 지우 선수가 네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모르겠는데 한 2주일 버티니까 보이더라고. 하니까 레이첼 참고로 하고 자꾸 보면 보여. 자꾸 보면 지금 쉽지가 않지. 어렵지 이게.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내가 스캘핑 해볼게.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뭐? 뭐 딱히 요 근처에 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거든. 5구 그죠? 그냥 한 8만원만 먹으러 갈게요. 스캘핑에 좀 더 올린다. 성공 확률 높이기 위해서.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가 장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도 왔다 할 가능성 좀 높을 것 같아. 하나 더.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성공. 해결되었습니다. 일단 했다야, 라이딩아. 너보다 빨리 했냐, 늦게 했냐, 지금 몇 분 됐냐? 보자. 레코딩 20분 만에 1당했다야. 이제 고맙까? 1당했는데 괜히 까불고 해가지고 며칠 전에 막 살랐잖아. 여기 안에 짧은 구간 스켈핑 했어요. 그냥 아까 하단에서 상단 가는 거 먹었고 그건 완전 스켈핑은 아니고 여기 내려올거 눈에 보이거든요. 짧게 그냥 끊어버렸어. 야, 밑도 처지겠다. 근데 이거 야, 하나 쫓아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운봉이 자꾸 이게 심상치 않아. 5-1. 매수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뺍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성공. 체결되었습니다. 한 개 이거 처지기 때문에 두드리고 가는 겁니다. 지금 매도 세 개에서 대놓고 하나 뺐거든요. 근데 이거 볼린저면 딱 받치고 있잖아. 욕심 안 부린다 그냥.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처지고 반등 넣으면 저항해서 다시 살게요. 매도 매수 안 해. 보니까 힘이 없어요. 밑으로 빠져요. 초반에 이런 상승 전환은 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데 대한 확신이 별로 없어. 왜? 여기 60일 그러니까 30분 봉상에 20일, 60일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매하다고 자꾸 그러잖아. 아래 위로 자꾸 흔들리고 있고, 그죠? 지지 잘 못하고 처질 것 같아. 이제 그 명예롭게 방송 마치기 위해서는 너무 안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빨리 물어보십시오. 궁금한 거 아니면 종목 상담도 괜찮아요. 종목 상담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좀 명예롭게 마칠게요. 35만 플러스로. 라이딩아 1당 했다.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퓨처거든요. 퓨처. 현물은 지금 현재 있는 매매되는 어떤 자산, 기초 자산이라면 선물은 앞으로 일어날 한 달 후에 내가 오르겠다 싶으면 상승으로 걸면 되는 거고요. 내리겠다 싶으면 매도로 걸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기가 있다. 그 차이가 있고, 주식으로 따지자면 공매도와 같이 매도 먼저 때릴 수 있는 거. 좀 전에 매도 때리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거만 있지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요거 트렌드 깨질 것 같아요. 매도 한번 딱 때릴게요. 매도 주문이 이렇게. 체결되었습니다. 깨지면 이번엔 좀 푹 빠지거든요. 이번에는 거래를 딱 두 개만 가지고 해보세요. 두 개만. 너무 많이 하면 현실성 없어요. 한 개당 한 400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두개 하면
뭐 천만 원 하면 할수 있잖아요. 한개 마음에 너무 좀 그래. 분할 매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모의 투자로 연락이 두 개로 연습해 가지고 다음에 딱두 개로만 해보세요. 두 개로만. 그게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쉽게 하라는 말안 하잖아. 모의 투자로 트레이닝 받으시라니까. 저 웬만하면 밤에 계속 할 거예요. 웬만하면. 물론 방송으로는 뭐 얼마나 할란가 몰라도. 라이딩이도 하기로 했고, 허니코고는 오늘 뭐, 회식 갖는 건 뭐, 조용한데, 레이첼이도 다음에 낮에 주식은 긴 텀을 하고 공부해가지고 이거 해봐. 이거 하면 그냥 일당 10만 원만 딱 번다 생각해. 그럼 한 달에 200이다. 한 달에 200이라고. 일당 10이면. 그렇지. 파미셀은 가격하고 단가하고 언제 매수했는지 남겨보십시오. 그게 공매도 같은 거지. 여기 지금 깨지니까 공매도 때렸어. 내가 공매도 때렸어. 깨질 것 같으니까. 여기. 올라타면 뭐 별로고, 밑으로 까지면 좀 빠진다. 파미셀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냥 매수 청산하고 주문이 이야기합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뭐 손실 보고 명예롭지 못한 것될수 있으면 안할 거예요. 자존심 센 사람이거든요. 까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14,300원. 종가 배팅은 다음날 모르니까 안 하는 게 좋겠지 않죠? 종가 배팅은 다음날 오를 게 예상되면 하면 돼요. 닥터K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종가 배팅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즘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옵티미스틱 RC. 아유, 너무 어려워요. 옵티미스틱. 옵티미스트. 옵티미스트면 광학적인 뭐 이런 뜻입니까? 옵티 눈으로 본다, 뭐 시각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종가 매매는 오늘 양봉 있잖아요, 양봉. 오늘 양봉 있었을 때 기준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만 딱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가장 좋은 거는 여기 왔다 봤을 때 이런 날 종가 베팅할 수 있어요. 내가 막안 보다가 딱 봤잖아요. 양봉이죠. 지지선 다 지지했죠. 그 다음날 갈수 있다고 예측하는 겁니다. 왜 양봉이 상승이 우세한 거 아닙니까? 음봉은 시초가가 저가고, 고가고, 종가가 저가인 게 음봉. 양봉은 시초가가 저가고, 고가가 이제 종가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종가 매매 대전제는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양봉이 대전제예요. 뭐 올라가는 세력이 더 이겼으니까 그 다음날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올라가잖아. 그게 대부분이에요. 보실래요? 양봉이 나면 그 다음날 올라갈 확률은 없습니다. 끼워 맞추기 아니에요. 그런 게 팁입니다. 양봉, 음봉, 그 다음에 처졌는데 양봉. 이게 원래 처져야 되거든요. 잘안 처지려고 하네. 여기 또 처졌는데 또 양봉, 그 다음.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의미 있는 겁니다. 끼워 맞추기 아니에요. 음봉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비실비실하고 빠진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게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인 겁니다. 음봉 다음에 빠진 게 정상이라니까. 왜? 여기서 시작이 여기 끝났는데 때리 패는 애들이 많았다는 건데 올라가는 게 이상하죠? 23% 빠졌네. 야, 좀 땡겨올려가 십몇 프로. 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양봉 다음에 양봉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 양봉 났을 때 종가 매매하는 게 좋고, 양봉 4개 5개 올라갔는데 사면 별로고, 양봉 1개 2개 때 양봉 한 3개까지는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사도 사야 확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종가 매매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많이 오른 때 말고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이평선 상승할 목표치가 충분히 남아있는 상승 초입에 하면 할수록 더 좋다. 그게 대전제예요. 예를 들면 아까 뭐 반복되는데 자 이렇게 갭 상승했고 여기도 갭 상승했는데 위로 가다가 대박 밀렸는데 이날 종가 매매하면 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No.
대박 깨졌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기 더 쉬워요? 걔 발악했다가 더 빠져야 되는데 다행히 들어올려서 좋긴 하지만 실패. 종가매매는 그 다음날 아침 30분에 끝내는 게 30분 안에 끝내는 게 거의 기본입니다. 여기 이제 상승 초입 양봉 섰을 때 사면 그 다음에 확률이 높죠. 상승 초입에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파미셀 14,300원. 그냥 이거 목소리가 좀 더 또렷하게 제가 발성을 하고 있겠죠. 언제 샀는지도 남겨보십시오. 14,300원. 그게 중요해요. 그런 거. 기분 좋은 일 없다야, 병이야. 안 좋은 일만 있다야. 일당에서 그런가? 아, 35만원. 자, 빨리 남겨보십시오. 10일 전쯤. 여기란 말 아닙니까, 그죠? 14,300원. 자, 본인이 그냥 생각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주가가 빠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매수 타이밍이 잘못됐거든요.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본인이 먼저 적어보고 그 다음에 1, 2분 있다가 우리 채팅방 인원들이 한번 남겨보죠. 우리 채팅방 인원들은 벌써 뭐가 잘못됐다고 눈에 팍 들어온 3분의 1 이상 될 겁니다. 본인이 한번 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얼마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매수 단가가 10일 전쯤이니까 여기 정도 샀어요. 우리 채팅방 인원들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본인이 먼저 한번 남겨보십시오.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 샀어. 뭐 병이가 답을 정답을 말했네요. 주식은 언제 해야 된다고요? 주식은 여기 사서요. 여기가 깨지기 전까지 딱 해야 돼요. 어디까지? 이렇게. 빠르게는 이거는 이평선 각도가 너무 가파르고 여기 20이라고 60이라고 길잖아요. 아, 크잖아요. 여기 끝난 순간 전 추세는 거의 끝났다 생각하면 돼요. 셀트리언도 이 비슷한 상황 나옵니다. 25만원까지는 맨 처음까지는 순간. 그럼 주식은 우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우량한 주식이 돼야 돼요. 파미셀은 뭐 우량한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여기 딱 들어와가지고 자, 추세 끝나기 전까지. 추세가 끝난다는 거는 이렇게 이격이 크면 20일이 훼손되면 추세가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60일이 끝나야 추세 끝났다고 보는데 이 이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세요. 20일 깨지니까 올라가도 튕겨 내려옵니다. 20일에 지지를 못하고 깨지고 나면 20일이 저항권을 바뀌기 때문에 밑으로 처져가지고 한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60일에 딱 지지받고 대번 올라가죠. 야, 이게 셀트리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올라탔으면 셀트리언은 39만원 갔다가 나중에 한번 처졌거든요. 이건 가지 못하고 주가 상승했었어야 되는데 못 가고 쳐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된다?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겁니다. 여기가 깨지면서 무슨 라인? 넥 라인. 추세가 무너지는 걸 넥 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넥 라인이 무슨 영어로 뭡니까? 모가지 따인 라인. 모기 따이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철철철철 그러면서 그냥 모기 따여가지고 추세가 끝난다 해서 넥 라인입니다. 넥 라인으로 깨지고 나면 여기 인근이 강력한 저항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깨진 라인 여기, 그죠? 여기 중간에도 할 수 있는데 이 중간 좀 더 보고 중요해요, 중요. 여기 횡선을 딱 끄면 여기 인근이 강력한 저항 라인 역할을 합니다. 그게 넥 라인이에요. 추세 전환되는 라인. 희한합니다. 그게 희한하다니까요. 한 번 두 번 본 거 아닐 겁니다. 우리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서 힘없이 처지는데 이평선이 밑으로 위에 전부 저항 역할을 하고 있는 데서 들어가서 좀 패착이 있었다. 매수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빠진다고 이렇게 빠져요. 나란한 각도로. 여기서도 볼 수 있거든.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여기서도 끌 수 있어요. 뭐 그리 많이 끊냐? 많이 끌 수 있어요. 이렇게 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앞전 지지 라인이 있고요.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까? 아무도 설명 안 해줘요. 아무도는 좀 그렇고 무료로 이렇게 해준 사람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하락 추세. 추세가 하락 추세 뭡니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게 하락 추세 아닙니까? 여기 인근 완전 인근까지 못 왔지만 이평선 추세 저항 때문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샀다 잘못했다. SK 하이닉스 이런 모양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이게 깨지고 밑으로 더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다 저항권 라인인데 매수를 해서 별로였다. 그죠? 그러면 자 현재 11,300원이니까 더 쳐지면 11,300원이죠. 더 쳐지면 만원권으로 쳐질 수 있어요. 여기가 지지돼야 돼. 한번 딱 지지하고 빡 올라갔으니까 지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쳐진다 그러면 상당히 낙폭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추가 하락하면 손절하는 게 나아 보인다는 게 제 생각이고 만원 깨지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진입한 게 잘못됐다는 게 제 분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들어갔다면 20일 깨지면 잽싸게 손절을 했었어야 된다고요. 손절 안 하니까 밑으로 확 쳐졌잖아요. 모든 이평선 위에 있는 전형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안 좋습니다. 가지고 있다면 다 그거를 가격을 다 남겨주십시오. 가격을 아니면 관심권이면 그냥 관심권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매수 타이밍이 잘못된 예. 매수 타이밍이 나쁜 예. 다 제가 강의 자료를 다 쓸 겁니다. 캡처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캡처하시고요. 우량주를 하더라도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타이밍 나쁘면 안 돼요. 언제처럼 나쁘면 안 된다. 하이닉스가 딱히 여기 인근에서 사고팔고 많이 했거든요. 여기 이후로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해. 근데 이게 계속 녹이 나오네. 왜? 쳐지고 난 다음부터 하락 추세 완전 전환했거든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막 세율이 지금 세율이 요새 뭐 아주 신났네. 그지? 편안하게 즐기고 있네. 주말을 주말이 아니죠. 밤을 여기 샀든가 하락 추세에서 안 끊으면 안 돼요. 그죠? 안 끊었으면 밑으로 추가 하락 엄청나게 나오는데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하락 추세 때 이야기를 안 해요. 잘 갑니까? 잘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이 프렌드 상혁도 있고 뭐 우리 방에 천지로 있지 않습니까? 뭐 이야기 합니까? 절대 안 해. 그죠? 절대 안 해. 왜? 하락 추세 하락 추세. 상승 추세 때는 많이 했어. 여기서 사고팔고 신나게 했어. 그죠?
그만큼 추세가 중요하다. 절대 이야기 안 해요. 녹방 볼 수 있습니다. 녹방 올려놓고 녹방 다 올려놔요. 그거 해상도를 조금 낮춰서 컴퓨터로 보는 것 같으면 잘 안 끊길 텐데. 자, 분봉매매는 할 만큼 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할까요? 종목상담 방송으로 전환할까요? 35만원 번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됐죠 뭐죠? 이거 뭐 해봤자 왔다갔다 뻔할건데. 자, 방송 잠깐 끊고 바로 종목상담 방송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상도 낮추니까 좀 낫죠? 예, 좀 낮추면 좀 나을 거예요. 자, 야간에 많이 바쁘실 텐데도 관심 있게 또 같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딱딱해요. 연말이 좀 바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아침 방송을 여러분들께 하면 좋은데 요즘 제가 좀 못 하고 있어요. 시장이 뭐 같으니까 안 해도 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달라들지 말라고 일부러 안 한 것도 있어요. 닥터케이는 좀 세심한 남자입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 분봉매매 1당 20만원 버는건 보여드렸으니까 연이어서 5분만 쉬었다가 종목상담 방송으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시간 안 바쁘신 분들은 계속 방송 유지하시면 됩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누르시고요. 무료 최강방송이라고 닥터케이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고 있으니까 주변 지인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SNS로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시시한 채팅란 옆에 슈퍼챗 달러 표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또 힘이 나겠죠. 자, 광고 나올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5분 쉬었다가 찾아뵙도록 하죠. 네, 네, 눈 딱 I'm 닥터케이야. I'm 닥터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